씨발. 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이 족같은 헤어 너 진짜 가기 싫다. 사람들은 왜 싸우는 걸까? 사람들은 왜 영토를 잡고 응? 왜 그러면서 살지? 형님 개빡센 머리 스타일 추천. 머리 스타일? 빡빡이해. 오빠 난 군대 안 가. 강 나가야겠지? 농담이고. 씨발 부럽다. 부러워. 부럽다. 아니 근데 이거 87명이면은 안 되겠지? 아 돼야 되는데 진짜로? 안 되면 안 돼 진짜. 어 큰일 나. 나 이거 돼야 돼. 나 돼야 돼 이거. 3월 4일 입대 신청 성공해야 돼. 87명이면 그래도 아닌가? 87명이면 너무 없나? 전 확률이 너무 적은데? 87명 안에 들기가? 할 거 없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제가 또 훅을 하나 썼는데 뭐 요건 한번 들어봅시다. 군대 간다는 그 생각에 족같아가지고 만든 훅이거든요. Hey. I hope you're doing really good. 육군 갈 거예요. 육군 수색대 아니면 KCT. Call me sometime, okay? 나 파리 총리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이 널 찾을 거야 아들. 하지만 아직 걱정 말아 인생이 바르친다 한들 그 말을 믿고 살았지. 그게 같은 고통이 차라리 또 움직일 필요해 했어. 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. 뭐 대충 뭐 요런 느낌인데. 아 씨발 아! 씨발 군대 가기 싫어. 씨발. 근데 가야 된다면 빨리 가는 게 좋으니 제발 3월 4일에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세요. 제발. 제발. 지금 나 놀리는 사람들? 물론 여자는 안 가겠지만 남자 너네 안 갈 것 같지? 너네도 가. 너넨 좆됐어. 내가 부러울걸? 너네? 너네 군대 가는 날 내가 부러울 거야 라고 하며 자기 위로를 해봅니다. 쉣 10분 남았어. 이거 그것도 켜놔야겠다. 타이머. 타이머 지금 시간. 오 씨발. 오빠 지금 몇 살이에요? 빨리 가는 건가? 느리게 가는 건 아니죠. 느리게 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. 이따 물어보러 올게요. 오케이. 안녕. 잠깐만 이거 제 친구한테 이거 잘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.